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말 검증된 식단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식단 이름은 바로 대쉬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대쉬 식단은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오랜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서 개발된 식단으로요, 원래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식이요법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풀어보면,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식이요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뭐 당뇨라든가 대사증후군,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대시식단과 관련된 논문 두 편과 함께 대시식단은 어떻게 먹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2010년도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이라고 하는 내과 의학 저널이죠. 여기에 실린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과체중과 고혈압 환자들을 약 144명 정도 성인 남녀를 4개월 동안 실험에 참가시켰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그냥 컨트롤 그룹으로서 평상시에 식이요법을 그대로 하게끔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대시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대시식단뿐만이 아니라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요법까지 같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을 지켜봤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혈압의 감소가 있었는데, 컨트롤 그룹은 약간의 감소, 높은 혈압이 3.4 정도 떨어졌고요, 낮은 혈압은 3.8mm 머큐리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시식단을 한 그룹에서는 높은 혈압이 11.2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낮은 혈압은 7.5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 대시와 함께 체중 감량 운동을 함께 한 그룹에서는요, 높은 혈압이 16.1이나 떨어졌고요, 낮은 혈압은 9.9나 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체중 감량의 운동을 조금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개월 만에 모든 실험 참가자들이 약 8.7kg의 체중 감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대시 식단이 당연히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고안된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체중 감량과 같은 그런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연구를 보시면요. 2011년도 당뇨 학술지입니다. Diabetes Care라는 그런 그 저널에 실렸는데요. 타입 2 당뇨죠. 그러니까 성인형 당뇨를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조금 자꾸 살이 찌면서 생기는 타입 2 당뇨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대시 다이어트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요, 약29.4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회복으로는 A1C라고 하는 당화혈색소 아시죠? 그것이 1.7%나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줄을 봤더니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이 4.3이 증가했고,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은요, 17.2나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혈압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대시식단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고안된 식사이긴 하지만,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시식단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실 전반적인 그 개념은 뭐냐면, 나트륨을 좀 줄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칼륨 같은 무기질은 올리는 그런 식단입니다. 그래서 대시식단이 다섯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통곡류를 많이 먹기입니다. 잡곡밥이라든가 또는 빵을 드시더라도 통밀빵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시리얼도 마찬가지로 곡물 시리얼들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바로 생선입니다. 그래서 생선 섭취를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나쁜 지방을 피하는 건데요.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또는 과도한 포화 지방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건데요. 당연히 채소 속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또 칼륨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근데 가능한 한 채소와 과일을 매 끼마다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 또 주스를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주스를 드실 때는 반드시 생과일 주스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뭘까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적당량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견과류 속에는 당연히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또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 큰 이득을 주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평상시에
소금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불기 드시거나 찌개를 드실 때도 가능하면 좀 싱겁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염장식품 같은 거좀 주의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나 인스턴트 식품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그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칼륨을 올리기 위한 식단들, 주로 토마토라든가 호박 또는 다시마, 뭐콩 같은 음식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대시 식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식단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뭐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또는 비만이 있는 분들도 이런 식단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시 식단 이런 거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 잘 활용하셔서 또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